7인의 탈출 6회. 지옥교에서 나타난 복면 쓴 남자 한문애가 선착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건 요트가이드였다. 요트가이드를 따라 가는 길에 나타난 늪 금나희와 7인은 일행들을 죽인 뒤 시체를 징검다리 삼아 늪을 건넌다. 늪을 건너고 우물을 마시자 갑자기 커다란 진흙 괴물이 공격해오고 강다미의 저주라 생각한 이들은 필사적으로 싸워 괴물을 죽인다. 제 정신으로 돌아온 이들 앞엔 진흙 괴물이 아닌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이번엔 갑자기 큰 해일이 덮쳐 다른 해안가로 떠밀려 가고 그곳에서 7명이 탈 수 있는 보트를 발견한다. 현재 총 13명, 승선인원 7명인 보트에 타기 위해 6명이 희생당한다. 요트에 올라타려는 가이드까지 처리한 금나희, 악인 7인은 호텔에 도착한 후 증거들을 없앤다. 각자 호텔방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저지른 죄목들이 적혀있다. 자신들이 죽인 주용주의 지시라 여긴다. 주용주의 방에서 마약이 발견되고 자신들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제주경찰청장인 남철호가 없던 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요트 가이드는 매튜리였다. 7명의 증거들을 없애는 상황을 CCTV로 보고 있다. 한문의 파티에 참석한 이들이 보이지 않자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7명은 알리바이를 맞춘다. 섬에서 2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경찰, 호텔 직원이 금나희가 옷을 태우는 현장을 봤다고 하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경찰. 이때 매튜리가 나타나 도와주고 현장 조사에 참여한 금나희는 환각에 빠져 자신들이 보았던 섬 풍경하고 완전 다른 걸 확인한다. 하지만 시체들은 눈앞에 쌓여있고 민도혁은 이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매튜리의 도움으로 풀려난 7명. 한문회의 팬미팅에서 집단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강다미 악몽에 시달린 한문회는 금나희에게 자신이 강다미를 죽였다고 고백한다.